네, 오늘 전문가들 다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이넴텍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오리온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약세장 전망하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치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클리노믹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지금 뭐 호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스라엘의 뭐 하마스 지상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영풍제지 사태나 이런 반대매매 매물들이 이제 쏠려 나오면서 좋지 않게 나오는 흐름이 이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이 3분기 전망치를 밑도는 기업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는 2일부터는 FOMC 정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 97%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 주도 이 전쟁 리스크는 일단 지속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증시의 강한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사실상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이런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높은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바닥 지지 구간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분할 매수 아니면 과대낙폭된 실적주 정도까지만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균형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새로 진입하는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하단은 좀 짧게 잡고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매수 전략을 조금 만드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뭐 지수가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지금 시장에 들어올릴 만한 어떤 그 호재 부분이 많이 없죠. 그러면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하는 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설명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뭐 PBR 기준으로 0.5배 뭐 수준까지 나왔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바닥권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가죠. 그러니까 어떤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은 뭐 우선 어떻게든 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 저가 반발 매수 들어오려고 하려면은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나마 좀 받쳐줘야죠. 뭐 FMC, 뭐 BOJ, 뭐 BOE 여러 주요 국회 통화정책 회의가 좀 있는 상황이 있고 어느 정도 노출은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그 어떤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야 이런 좀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10월에 이 스트레치피의 발표에 의한 부분이 어떤 지수의 향방성을 좀 가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어떤 수출의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지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간다고 한다면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또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유로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종목별 반대매매도 그렇고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부분은 또 이벤트적인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선반영됐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매크로 지표에 의한 기술적 반발 매수세 이번 주에 한번 좀 기대해봐도 나쁘진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이 지수가 큰 낙폭도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현금 비중을 급격히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FOMC 이전까지는 관망세 예상을 해주시면서 10월 수출 지표 확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파인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파인테크닉스에서 휴대폰이나 뭐 IT 부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폴더블폰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인 이 내장 힌지의 경우가 일단은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 이상 독보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규로 출시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 내장인지뿐만 아니라 외장인지까지 공급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제품을 통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된다,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이번에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일단 호조적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동사의 실적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의 EV 모듈 하우징이라고 이 10년간 독점 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간 수주 금액은 약 한 1.2조 원을 좀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수급적인 측면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이 기관에 지속적으로 조금 러브콜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리스크가 꽤나 있는 편인데 이 시장 대비해서 조금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부담해소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인엠텍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경기 방어주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료 안에서 식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제 오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우선 뭐 3분기 영업이익은 1,4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6%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오리온이 계속 상반기 때도 그렇고 이제 해외 법인 쪽에서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음식 업종 안에서도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브랜드 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 해외 쪽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가율이 지금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죠.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마진 부분이 국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 법인에서의 공장 증설이나 그리고 상품에 대한 믹스 부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3분기 때 잘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리온을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